네, 한줄터치 시간입니다. 오늘 한줄터치 주제가 문자 잘못 보내서 난감했던 경우였죠. 자, 여러분들의 사연 좀 볼게요. 4257님, 헤어진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친구랑 문자로 하다가 남자친구에게 문자를 잘못 보냈습니다. 아우, 정말 정말 난감하네요. 네, 뭐 헤어졌으니까 뭐 크게 상관은 없을 수 있지만 그래도 민망하죠, 그죠? 네. 0889님, 엄마 몰래 놀러 가면서 친구한테 나 지금 나갈 거야 빨리 와 하고 보내야 되는데 엄마한테 보냈습니다. 네, 어딜 나가게 하겠지 엄마가. 네. 자, 3983님, 문자 메시지 잘못 보낸 것보다 이 마음에 안 드는 상사와 통화 후 욕하며 끊었는데 통화 종료가 안 돼서 다 들었더라고요. 정말 난감했어요. 뭐 난감 정도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잘 수습하셨는지. 네. 9624님, 친구에게 문자로 사진 보내줄 게 있었는데 실수로 그 사진 말고 제 셀카 사진을 보냈어요. 친구한테 답장이 왔겠죠. 어쩌라고. 네, 이렇게. 자, 2995님, 전 두 번 그랬어요. 한 번은 친한 친구에게 보내야 할 문자 메시지를 오빠가 하신 라디오 50원 유료 문자 샵0967로 보냈습니다. 본 것 같은데요. 가끔씩 실수들 하시더라고요. 예. 이해할 수 없는 문자가 가끔씩 와 있어서 그런 건 다 잘못 보내신 것 같네요. 0726님, 이름이 같은 친구에게 문자를 잘못 보냈습니다. 한참을 설명해도 못 알아듣길래 놀리는 줄 알고 화냈었어요. 네. 쿠니코님, 정훈 씨의 이름을 감정훈이라고 쳐버렸던 적이 있습니다. 뭐, 그래요. 뭐 아무튼 이름은 맞았네요. 네. 괜찮습니다. 치하루님, 보이스메일에 보냈을 때요. 문자를 보낼 때마다 정훈님이 많이 고생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하는군요. 미안해요, DJ님. 문자를 일단 제가 뭐 저번에 며칠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방송 이제 하면서 노래 나가잖아요. 노래 나가는 동안 제가 거의 하는 게 이거예요. 네, 문자 보고 이렇게 또 별사탕 보고 이런 것들이 제가 그 이제 노래 나가는 동안 하는 일이라서. 근데 이곳에 제가 지금 직접 그 예 골라가면서 보는 건 아니고 이제 밖에서 보시는 건 제가 훔쳐 보는데 재밌더라고요. 예. 아무튼 네, 전혀 미안해하실 거 없습니다. 자, 에노에님, 남편에게 농담으로 좋아해라고 문자를 보내려고 했는데 남편이 아닌 친정 어머니 휴대전화로 잘못 보내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근데 이거 뭐 괜찮지 않나요? 네, 어머니에게니까. 네. 자, 7994님, 친구 이벤트 해준다고 전체 문자를 돌리는데 이벤트 받아야 할 친구에게까지 문자를 보내서 이벤트를 망친 적도 있습니다. 들통난 거죠. 네, 들통났네요. 0913님, 전에 엄마하고 아빠 흉을 봤는데 그걸 아빠한테 보낸 거죠. 아빠한테 전화로 혼났습니다. 네. 무슨 흉을 봤을지. 네. 자, 7589님, 저는 이런 경우 많은데요. 한 번은 친구한테 문자 보내고 아무리 기다려도 답장이 안 오더라고요. 알고 보니 우체국 택배 아저씨한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또 신랑 생일에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라는 축하 문자를 회사 남자 후배한테 보내서 후배가 여자친구랑 대판 싸웠대요. 네, 이상한 분 됐네요. 네, 이상한 사람. 그래요. 참 문자 간편하고 좋죠. 근데 이게 편하고 어떤 그런 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만큼 그 어떤 우리가 감당해야 할 부분도 많아진 것 같네요. 이런 거 있죠. 자동차에서 점점 발달해서 이제 비행기, 과학이 발달할수록 이게 그거잖아요. 사고가 나면은 더 희생이 커지죠. 예, 그런 거랑 같은 원리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염지영님 신청곡, 이한철과 박세별이 함께 부른 바야흐로 사랑의 계절, 그리고 4252님 신청곡, MC 스나이퍼의 BK 러브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아마도 나는 너무나도 멀리서
행복을 찾아 헤매고 있나 봅니다. 행복은 마치 안경과 같습니다. 나는 안경을 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안경은 나의 코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게도 가까이. 크루트 호크의 나이 들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것들 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바로 코 위에 걸려있는 안경처럼 가까이 있는데도 무심할 때가 많죠. 내 가족, 친구, 그리고 지금 만나는 사람, 모두가 그렇게 가까운 안경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 떠나거나 잃어버린 다음에 깨닫진 않았으면 좋겠네요. 자, 9637님께서 오늘도 2시간 동안 행복했습니다. 평일은 늘 그냥 그렇게 지치는데 월요일은 더더욱. 근데 보이스메일 덕분에 웃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좋은 밤 좋은 꿈 꾸세요 하셨고요. 린린요코님, 어제 꿈에서 정훈씨가 나왔어요. 오늘도 꿈에서 만났으면 좋겠네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참 그 저도 2시간 동안 행복했고요. 자, 꿈에서 만나자고 매일 밤 저는 끝날 때 얘기를 하죠. 꿈에서 자주 보는 거 좋죠, 그죠? 자, 5월 3일 월요일 김정훈의 보이스메일 끝곡으로 조송이님이 신청하신 이문세의 가로수 그늘 아래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프로듀서 조소영, 기술 이은택, 구성 박사는 배수경, 진행이 김종훈이었습니다. 자, 편안한 밤 되시고요. 오늘도 꿈에서 다시 만나요. Lilac, 제목이 이문세의 가로수 그늘 아래 서면이었습니다. 잘 자요.